사단법인 봉여관 선양회가 주관하는 해월당 봉여관 스님의 행적을 찾아 떠나는 힐링 체험이 제주 관음사 선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30명의 사부대중은 제주 불교의 중흥조 봉여관 스님이 중창한 관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천공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으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참외지를 쓰며 해월굴 앞에서 발언문을 낭독하는 등 스님의 행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봉여관 스님은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계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. 봉여관 선영회는 이번 관음사를 시작으로 법화사, 법정사, 불탑사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봉여관 스님의 행적을 따라 수행하는 시간을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.